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원플로어에서 제작이 되는 컬렉티브 시리즈, 오늘은 페놈 디스토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놈 디스토션은 OP앰프 및 다이오드 기반 클리핑 대신 JFET 기반 클리핑을 사용하고 전설적인 5150 스타일 톤을 기반으로 하는 다이나믹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페놈은 깊고 펀치감 있는 리듬 사운드부터 급상승하는 솔로와 선명한 하모닉스의 빠른 반응이 리드톤까지 다양한 톤을 제공합니다. 브라이트 또는 클래식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보이싱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게인 및 볼륨 컨트롤, 강력한 3밴드 EQ를 제공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다라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나봤던 이 트라이엄프 이펙터와 제법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컬렉티브 시리즈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로우엔드와 하이엔드 주파수의 양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두 가지 뚜렷한 보이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팅은 브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트라이엄프의 디스토션 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전 음역대에 걸쳐서 굉장히 뛰어난 밸런스를 들려주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가이드가 딱 정해진 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위스팟을 응축해서 집어넣은 디스토션 사운드가 딱 연출이 되고 있네요. 요 상태에서 클래식 모드로 네.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름지지만 느끼하지 않고 바삭하지만 건조하지 않은 정말로 이 뭐랄까 군더더기 없다 군더더기 네. 없는 네. 저희가 이제 디스토션에 바라는 그 딱 그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하고 있다. 요 상태에서 게인량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모두 한번 바꿔볼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이 원플러의 페달들을 달 때마다 밸런스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선명해져요. 선명하고 각이 음역대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인해 이뭐 불편한 느낌을 받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 저음이 엄청 이 두텁다기보다는 뭔가 뭉개지는 듯한 저음을 갖고 있는 디스토션들도 많이 있고, 하이가 너무 쏴서 그죠, 뭐 치는지 그죠 모르겠는 소리. 쥐가 너무 아픈 이펙터들도 있는데, 이 컬렉티브 시리즈의 이 페놈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딱 사람들이 디스토션에 바라는 그 사운드를 잘 포착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리 봐도 진짜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트라이움프의 동생이나 형 같은 느낌, 형제뻘의 느낌이 확 드는 맞습니다.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아주 잘돼 있네요. 사운드적으로 정리도 잘돼 있고, 뭐 이것도 사실 저번 시간이랑 좀 이어지는 그 감들이 많은데, 그 EQ 때 일단 3밴드 EQ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잠깐 짧게라도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어떤 톤도 구현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뭐그 저희가 이제 그 리뷰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번 시간도 그렇고 요즘은 워낙 개성이 강한 페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가격대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JHS에서 내놨던 3 시리즈, 그리고 이번 이제 원플로 U 시리즈까지 소비자들한테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 아니면 연주자분들, 뭐 취미생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 급격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더 편안하게 쓸수 있는 페달들. 지금 어쩌면 이런 부분들도 이펙터 회사 좀 대세 중에 좀 대세지 않죠? 맞아요. 큰 회사들은 확실히 좀 요거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차라리 비싸게 만들어서 고가의 고퀄리티를 동시에 그냥 비싸니까 좋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대놓고 말하는 것 같고, 이펙터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가격이 싼 대신에 나쁘게 만드지는 않습니다. 근데 맞아요. 하지만 되게 정도 있게 기본기가 충실한 애들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각했다라든가 이런 뭐 되게 재밌는 스토리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되게 다가가는 전략이 아닌가 싶고, 이것도 지금 아까 마지막에 잠깐 치면 들려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페달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페달 시리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이펙터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조금 이렇게 모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드라이브 계열은 이 원플러의 컬렉티브 시리즈를 모으시고, 이 위상계나 공간계 쪽은 JHS의 3 시리즈를 맞아요. 한번 접근을 좋을 것 해보면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은 싸게 가고 싶다면 이제 TC 일렉트로닉에 이제 그쵸, 그쵸. 뭐 지금 5만 좀 원씩이요. 올랐죠. 예전에 저희가 5만 원 시리즈라고 명명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싸죠. 그래도 여전히 맞습니다. 쌉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이한 페달들이라든가 좀 재밌었던 페달들 같은 거 해서, 그러면 그 페달들이 저렴하다고 소리가 좋지 않냐?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브랜드가 다 맞아요.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예,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큰 회사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만든 페달은 없습니다. 거기서 사셔서 조합을 해서 큰 보드를 하나 짜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은정 씨 먼저 페놈 디스토션 AI 한 주평 주신다면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기본기에 또 다른 기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 때는 이제 어쨌든 락 음악이 주류 음악이었고, 그렇다면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보다는 디소션 그죠. 사운드에 훨씬 더 집착하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어떻게 해서든 잘 내기 위해서 고출력 픽업 아니면 험버커 픽업의 기타에다가 아니 뭐 싱글 픽업이더라도 뭐 잉이맘틴처럼 뭐 디마지오 픽업이 바뀌어 있다든 리치 코덴처럼 뭐 그런 사운드를 막 쫓아가면서 그 사운드를 메이킹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제가 이제 고교생 시절이니까 뭐 딱히 뭐 그렇게 좋은 뭐 디스토션 페달이 뭐 제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의 그 돈만 지불하면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좋은 페달을 구할 수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이 지금 다가오는 연말 연초에 자기 자신한테 주는 주는 선물. 선물이든 아니면 혹은 이제 집에 계신 와이프 분이랑 상담하셔가지고 좀몇 개, 아, 하나 두개살거 가지고 요거를 한 다섯 여섯 개 사는 요런 또 이제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같은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말입니다, 여러분. 뭐 사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고 이제 한 해를 잘 보낸 자기 자신한테 선물도 하고 싶을 거고 아니면 혹은 주변에 사랑하는 맞습니다. 사람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요거 괜찮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선물용도 괜찮고 나 자신한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교회 찬양팀 같은 경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하지 않습니까? 아뭐뭐 아니죠. 정확하게는 뭐 수요 금뭐 수금 토 일. 일요일만 3번 하죠. 일요일만 세번 하잖아요. 뽕 뽑습니다, 여러분. 뽕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기타 솔로 한번 멋지게 치시고, 리프도 멋지게 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습니다. 저는 한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몬 학습지 같은 디스토션. 오, 이 좋네요. 디스토션을 드라이브 계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트라이엄프도 그렇고, 이 페놈도 그렇고,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신 연주자가 있다면, 이 양질의 교재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에 대한 이해를 넓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동화전가네요, 동화전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멋진 시리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는 이펙터들이 많이 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